비늘도 안 까. 이 새하얀 받을 때 이 비늘 까는 맛이 여러분 솔솔하죠, 기분이. 솔솔합니다. 이 느낌. 이 느낌 기분 좋죠. 자, 일단은 제 아이언과 현재 제 아이언과 이제 핑의 아이언을 한번 비교를, 모양적인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 사실 그런 디테일하게 사실은 좀 보고 싶어요. 디테일하게 내 아이언과 크기의 차이, 뭐 모양의 차이 이런 걸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느낌. 크기도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요 라인에는 요런 느낌이 좀 나고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 오프셋을 보는 거죠. 오프셋이나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날 윗부분. 뭐 둔탁한지 날카로운지 이런 감성적인 걸 좀 보고요. 디자인은 하나는 유광, 하나는 무광. 근데 i200은 그 미준으로 말하면 MP3즈에 가깝고, 뭐 G400 이런 거는 미준으로 보면 JPX 시리즈라고 하는데, i200 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JPX 라인보다 좀 작은 느낌? MP보다 좀 큰 느낌? 이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루브 면도 뭐 이런 듯한 느낌이 나고요. 네. 그립 부분은, 그립은 이렇게 생겼고, 자, 샤프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 전에 KBS R 샤프트 119g짜리를 썼고요. 요번에 피팅 받아서 들어온 거는 AWT 2.0 라이트 93g? 99g대. 그리고 S를 지금 저는 교체를, 요번에 샤프트 교체는 요렇게 했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샤프트의 차이가 나는지 그건 쳐봐야 알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이런 디자인적인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뭐 스윙 밸런스도 좀 다를 것이고, 피팅은 받아서 뭔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두 개를 한번 리얼하게 비교하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언을 딱 받았으니까요.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미준호 아이언과 핑 아이언을 제가 비교 좀 시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제가 조금 풀어봤고요. 조금 풀어본 상태고, 지금 뭐 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스윙은. 아무래도 뭐 미준호 아이언은 제가 오랫동안 쳤던 클럽이고, 이 핑 아이언은 지금 막 피팅을 받은 클럽이고요.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막 지금 나의 상황에 맞춘 클럽,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오래 써왔던 그런 느낌. 핑아이언은 솔직히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약간 생소한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번 아이언, 미준호 7번 아이언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네, 볼 스피드 51. 볼 스피드. 뭐, 적당하죠. 여러분들이 뭐, 항상 보셨던 그 정도 저의 그런 아이언의 뭐, 비거리, 뭐, 이런 느낌이 나시죠? 자, 한 번만 더. 미준호 아이언. 네, 이건 약간 장갑이 지금 이렇게 열려가지고, 혹시 장갑 좀 줄래? 장갑? 그 뒤에 있어, 뒤에. 네. 던져줘, 던져줘. 미안. 여러분,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겼네요. 장갑이 자꾸 이게 요게 벗겨지네요. 한 번만 더. 아, 이거 뭐 항상 이게 뭐 대충 만들어낸 레슨이라.
자, 한번 볼게요.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자, 볼 스피드 51. 발사가 17도. 백스핀이 5400. 보통 제가 치는 요 정도 느낌. 자, 이제 핑하이언 바로 한번 쳐볼게요. 핑. 7번. 핑하이언은 제가 이제 피팅을 끝난 클럽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익숙함과 저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춘 그런 두 개의 비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프트는 핑하이언이 31.5도, 미즈노가 32도. 자, 샤프트는 말했듯이 미즈노 R, 그다음에 얘 S. 네. 잘 맞은 줄 알았는데 50. 볼 스피드에. 네, 약간 왼쪽으로 갔어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한번 더. 네, 51 볼 스피드. 뭐, 적당하고요. 발사각 21도 나왔고요. 약간 이핑 아이언이 높게 나옵니다. 살짝. 약간 밀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네요. 잠깐 밀린 줄 알았는데 돌아왔고, 발사각이 얘가 높아요. 핑이 발사각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미즈노나 핑이나 서로 들어간 샷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제 한번 세게 한번 가볼게요. 아우! 세게 가니까 볼 스피드 53에 그냥 훅을 확 쳤네요. 네, 이게 이제 미스샷도 여러분들 보시라는 의미에서. 자. 자, 하나 더. 네, 세게. 53 스피드 발사각 19도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죠. 아무래도 세게 치니까. 자, 이제 정확하게 약간 우측으로, 밀면서. 53 볼 스피드면 저한테는 사실 이제 큰 거죠. 아, 약간 얇게 쳤다. 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어떤 거예요? 롱아이언? 롱아이언. 여러분, 롱아이언 한번. 롱아이언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아이언. 나는 근데 아까 쳤는데 좀 찝찝해. 얘가 똑바로 가길 바랬는데, 핑 하이언스 드라마를 사실 좀 바랬는데, 드라마가 안 나왔어. 자, 롱하이언 한번 쳐볼게요. 아,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았어요. 자, 하나 더. 그렇지. 그렇지 했는데, 약간, 뭐, 왼쪽으로 왔네요. 아무래도 제가 좀 세게 치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6볼 스피드인데, 뭐, 그렇게 썩잘 나온 건 아니지만, 바로, 핑 4번 한번 비교합니다. 자. 오! 57 볼 스피드, 발사각 13.6도. 오! 얘가 갑자기 얘가 드라마를 만들어주네, 얘가 만들어주네. 그래도 한60 볼 스피드가 나와야 좀 쳤다고 그러지 않나? 쳐본 적도 없으면서? 오!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욕심이 나네? 욕심이 살짝 나는데. 하나 제가 한번 또 롱아이언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갑시다. 오! 야, 근데 역시 세게 치니까 볼 스피드가 58이고 뭐 그렇네. 어? 아니, 58 정도 나왔지. 아니, 남들. 이제 표정 보면 알아, 저거. 아니야. 저기, 그러니까, 미준호 하나, 한 번만 더 칩시다. 그렇지. 네. 58 보여주세요. 제가 59 한번 보여줄게요. 아, 50째. 세게 쳤네요. 네. 아니, 지금 들어간 건 아니야.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짧은 것도 한번 쳐보세요. 짧은 거? 네. 쳐보세요. 9번. 9번? 제일 짧은 아이언. 그러면 9번 한번 쳐볼게요. 되게 엄청 시키는데? 이것저것 쳐봐야 알지. 9번. 9번. 135? 135? 135? 140? 뭐이 정도? 9번은 아무래도 컨트롤의 느낌이 더 강해서. 한번 볼게요. 56 볼 스피드, 발사가 26도, 네, 뭐, 142. 잠깐만 더. 뭐, 나쁘지 않아요. 약간 밀렸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이 정도? 예, 9번. 예, 핀 9번. 9번. 어우, 얘 갑자기 툭 떨어졌어. 볼 스피드는 근데 뭐 나쁘지 않았는데, 뭔 얘기냐면, 클럽이 툭 떨어졌어, 툭. 이게 뭔가 툭. 지금 잘못 치신 거잖아요. 그치, 이제 헤드가 이제 툭 떨어진 거지. 느낌을 알았으니까, 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느낌 나지. 46볼 스피드, 27 발사각, 백스핀 4,500. 썩잘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 일정해. 일정해요. 똑같네요, 아까랑. 46, 27, 4,500. 똑같네요. 진짜, 3번, 응? 저 한번 쳐볼래요. 뭘 쳐봐? 저 7번 한번 쳐볼래요. 7번? 한 번만,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쳐보고. 여러분, 한 번만 쳐보고. 한 번만.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9번을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어. 아, 또 세게 치네. 내가 지금 계속 세게 쳐가지고. 나쁘지 않네. 7번, 빅보이 한번 쳐봐, 이거. 쳐보고 있어. 7번? 7번. 7번. 자, 7번. 10번 있고. 장갑은?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저 그냥 치겠습니다. 그런다고? 기스는 하면 안 돼요. 기스. 저가.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왜? 마이크 거기다. 마이크 내가 빼줄게. 내가 마이크를. 잠깐만. 부지직할 거야. 잠깐만요, 여러분. 자, 빅보이 한번. 내 클럽. 박치기 없기. 남의 자. 클럽. 클럽 박치기. 원래 제일 잘 맞는 건 남의 클럽이지. 그렇죠. 오! 야, 그몇 번이야? 7번! 오, 나 공이 깜짝! 남의 클럽! 내 거로 치면 이렇게 똑바로 안 가지. 뭐야! 심장이 피팅 받으면 빅보이 몸에 맞는 거야. 남의 클럽. 남의 클럽. 아, 기분 나쁘다. 어우, 총 똑바로 가는구나. 오! 밀렸어. 나쁘지 않아. 거리가. 원래 이 정도 쳐? 7번은? 아니, 원래 보통 7번이면 190 정도 나가는데, 뭘 맞아? 오늘 이게 조금 거리가 조금,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쳐봐, 4번. 4번이요? 4번. 안 되는데? 4번 쳐봐. 다 점검합시다. 4번 아니야. 난 근데 아까 롱이 잘 맞아가지고. 레디. 아우, 킹나무 없어졌어. 킹나무 없어. 내 다음에 침을 어떻게. 빅보이 잡으러 가자. 아이씨.
4번. 4번 아니야. 오, 61볼 스피드. 오. 역시 남의 클럽이라. 아. 잘 맞아. 좋네요. 근데 레디. 아직 어색해요. 오! 일자로 가. 와, 야. 아, 이상한데? 이러면 킹 남았잖아, 킹 남아. 네, 네. 킹 남아, 킹 남아.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저? 너무 똑바로 가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전화하지 마자. 지금 그거 빅보이한테 피팅이 맞는다고. 과장님, 이거 빅보이한테 맞는데요? 저한테 안 맞고? 거기 일자로 가는데. 7번. 7번. 네. 뭐 나한테 보여줘. 뭐 나한테 왜 보여준 거야? 7. 잠시만요. 몸 좀 풀고. 아, 그리기 다르네. 아니, S가 맞아? 아, 치면 됐죠, 그냥. 아. 약한 거 쳐서 엄청 멀리 가겠다. 예? 네? 미리 던져놔야지. 아. 키스내기 없기? 네. 망가뜨리기 없기. 아, 빨리 쳐요. 빨리 쳐. 아, 나 진짜. 7번. 오! 야, 이거 웬 포탄이야. 망가졌다, 망가졌다. 59 볼 스피드. 77도. 백스핀 7,500. 나이스 샷. 4번 아니고 7. 그래서 보여줘. 뭐, 왜 한 번 쳐? 또 쳐요? 한 번 더 쳐봐. 괜찮은데, 나는 가볍네. 원래 저기 핑 쓰잖아. 네, 원래 쓰시는 거랑 같은 거 같은데. 근데 익숙할 거 아니야, 생긴. 그렇죠. 샤프트가 다르고 지금 그립이 다르고. 오메. 4번. 근데 이거 좀 그렇다. 네? 킹나바는 백스핀이랑 발사각이 높아가지고. 네. 야, 아주 좋은 거죠. 스피드. 땅에다 빡 꽂아야 되니까. 지금 근데 사살 치는 티 나네. 그러니까. 어. 살살요? 아니, 사살 치는 거 같아. 그 샤프트가 S라서. 저기 될까 봐. 부러질까. 그리고 몸도 아직 안 풀려서 푹. 그냥 푹. 오! 와우. 어머, 킹나바 치는 그 스피드 나오네. 뭐 200? 아. 야, 역시 겨울엔 툭 종이 다르다. 레디. 아니 몸이 풀리고 있어요. 기분 나쁜데? 세게 한 번만 쳐주세요. 안 돼. 망가지고. 안 돼. 세클럽인데 지금. 피지 마. 세클럽 다 넘기지 마. 예, 네, 그러니까 세클럽인데 살살 쳐야지. 아, 어, 좋아. 살짝 세게 때린 것 같은데. 나 마지막. 68. 68. 야. 저게. 아, 여기 기분 나쁜데? 나 드라이브 치면 저 정도 갈 것 같아. 나 7번 마지막을 한번 해보고. Ready.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 클럽 한번 쳐보고. 제 클럽이라고 이제 또 명칭을 하네. 아까 7번이 뭔가 딱 안 들어와가지고 자, 그 기운을 받아서 한번 쳐보자. 52볼 스피드인데 발사각 19. 오. 어우야, 기받았나? 몸 풀려서 그래. 몸 풀려서. 몸 풀렸나? 응. 갑자기 여기서 앞에서 이런 걸 찌러 보니까 갑자기 내가 자극됐어. 저러다 이제 망하는 거야. 여기 7번이에요, 여러분. 진짜 7번이에요. 이러다 이제 망하는 게 난리 나네. 아니, 아까 7번을 내가 너무 못 쳐 가지고. 52볼 스피드. 난 좀 더 들어가길 원했는데. 아, 발사각 22구요. 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 갑자기 기받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 뭐 지금 7번을 미준을 쳐도 분명히 좋다고 좀 봐요. 근데 다만 계속 쳐보니까 사람이 또 간사해요. 이게 얘한테 익숙하게 돼 있다가도 얘를 또 쳐보면 무언가 이렇게 없었던 내공이 나오면서 뭔가 익숙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핑 아이언으로 이제 계속 칠 거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레슨을 하면서나 뭐 다양한 곳에서 보실 거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받았다는 의미에서 한번 가볍게 비교만 좀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뭔가 느낌이나 뭐 핑 아이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